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면 저번 영상에 이제 고등학생이 이렇게 박제도 해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친구를 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 친구가 소개시켜준 지인인데 아파트를 한 알 통째로 빌려가지고 자취를 하면서 고대어를 기르듯 굉장하신 분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신기한 게 많다고 하는데 제가 거의 3시간을 걸쳐서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와, 여러분들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힘드네요. 지성님.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 이게 불이 다 왜 이렇게 꺼져 있어요? 고기들 때문에. 고기요? 요즘 날씨가 좀 흐리잖아요. 아, 네네네. 우와. 브리딩 할 때는 고기들이 예민해져가지고. 와. 그냥 불 안 켜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와, 와. 오, 이거 뭐예요, 이게 다? 우와. 많죠.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스멜. 고대어, 고대어 스멜.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나게 큰 고대어들이 지금 방 한 켠이 아니라 이 아파트 전체를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뭐죠? 월세인가요? 아니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우선은 여기 왔으니까 생물들 보여드리고 번식하는 것들, 그 다양한 것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첫 번째 수조를 보면은 엄청납니다. 이게 이거 거의 2m 돼 보이는데요? 6자수예요. 1m 80. 아, 1.8m. 네, 폭은 75cm. 와, 폭도 엄청납니다. 여기 지금 바글바글하게 있는데 이게 진짜 엔드리캐리 이런 친구들이죠? 다. 네. 엔드리캐리 같이 이제 아래 폭이 나와 있는 폴리테러스들은 다른 수조에서 키우고 있고 여기는 이제 좀 소형종 폴리테러스만 키우고 있어요. 아, 데레이지가 소형종인가요? 네. 여기 있는 그 아피씨들은 세 마리 다 푸른상어님이 브리딩 하셔가지고. 아, 푸상님이 하신 거예요? 네, 푸상님이 브리딩 하셨던 애들이요. 와. 지성님도 이제 푸상님이랑 혹시 그러면 푸상님의 제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확실히. 푸상님 제자?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방금 봤던 이제 친구들에 비해서 확실히 엄청나게 큰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제가 손이 앞에 있긴 한데 좀 두껍고 길이가 크다라는 거 딱 보이시죠? 근데 얘가 엔드리캐리예요. 아, 얘가 엔드리캐리예요? 네. 와, 진짜 이 친구 진짜 좀 모래되지? 약간 눈 넙지 같다. 와, 그리고 여기에 고대들이 우선은 진짜 많습니다. 우와, 얘 이쁘다. 이 개체는 이제 야생의 F1 개체라 그래서 얘네 부모가 야생 개체인 건데 거기서 나온 자손 개체인 거고 얘는 3년쯤 전에 푸른상어님이 브리딩 하셔가지고 네네. 키워보라고 선물로 5마리 주신 애 중에 한 마리예요. 우와, 얘 뭐예요, 얘? 얘 그 아닙니까, 걔? 그 페어? 네, 저희 집에서 깜식이라 그래가지고. 깜식이요? 네, 유일하게 이름 있는 물고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진짜 대빵 엄청 큽니다. 얘 진짜 빵이. 와, 진짜 실제로 봐야 되는데 허벅지, 아니 제 팔뚝만한 두께를 가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친구가 엔드리캐리인데 얘도 네네. 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이즈예요. 아, 우리나라에서요? 네.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나요? 네. 이렇게까지 많이 키우시는 이유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요 수조도 한번 우와 우와 이거 가물치 아닙니까? 찬나. 네. 찬나 중에 보통 찬나의 왕이라 그러죠? 찬나 바르카. 우와, 이게 지금 다 큰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더 커지는데 얘네가 번식은 생각보다 또 작을 때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얘는 번식 목적으로 지금 두 마리를 키우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푼사운다. 똑같죠, 여러분들? 와, 와, 여러분들 여기 있다. 오늘 이 친구들 보려고 왔는데 와, 이거 번식하신 거죠? 네. 얘네가 폴리테러스 콜라디라 그래서. 폴라디요? 콜라디. 콜라디. 네. 지금 이번에 전 세계 최초로 한번 교잡을 했던 사례예요, 이게. 전 세계 최초요? 네.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와. 오, 진짜 이쁘다. 얘네 근데. 네. 외부 아가미가 이렇게 있는데 약간 네. 우파루파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는 이렇게 나와 있다가. 네네네. 나중에 자라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부 아가미가 있는 애들을 이제 입양을 하시면. 걔네는 어리다는 뜻이니까 나중에 더 클 때 좀 더 성장이 유리하죠.
보통 번식하면 몇 마리씩 하시나요? 대레지 같은 종들은 제가 많이 하면은 200에서 300마리 정도 나오는데, 네네네. 콜라디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종이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한 700-80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아, 진짜요? 네. 우와. 그냥 나간 애들이 지금 한 40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은데. 400마리요? 네, 그리고 남은 게 얘네들이요. 네, 몇 마리만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등지러미가 있고, 이렇게 외부 아가미가 있는 거가, 전형적인 우파루파. 보통 관상어를 수입을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 케이스로 국내에서 브리딩을 한 게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좀 수출이 될 예정이라 그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눌러 주실래요? 이렇게 누르면 돼요. 따봉. 아, 방구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플래티넘 개체라 그래서 옆에 보시면 하얀 애가 있죠? 이제 백변 돌연변인 거예요. 하얀색으로 변하는 거. 이번에 수백 마리, 거의 천 몇 마리가 나왔는데, 치어가 열 마리도 안 나왔어요. 와, 그래도 열 마리 정도면 정말 확률이 높은 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디스커스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유별나다고 합니다. 이 네. 친구가 네네네. 일본의 비하우스라고 히로시마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디스커스 농장에서 온 개체예요. 아, 이런 식으로 뭐야? 혈통 증명서거든요. 친구야, 너 혈통 있는 친구구나. 이제 요거는 네네. 제가 폴립터루스들 브리딩 한 다음에 이제 퀄리티 높은 개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개체들만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인증서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어, 약간 아까처럼 그 혈통서 같은 플래티넘이나 좀 독특한 친구들. 네. 어, 이거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분한테 손길. 그치. 지율님. 네. 두둥, 두둥, 이빨. 조크 같아, 조크. 아, 저기 가물치 저거 바르카 친구들이 현재 멸종위기 종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네. 쟤네는 제가 번식을 해서 번식 데이터를 현재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좀 나눠서 쟤네 보건사업 할 때 좀 종묘 생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해외까지 이렇게 파급력이 있으면 거의 유인인데?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꾸라지잖아요. 네, 냉동 미꾸라지. 와, 얘네 줄 건가요? 네, 얘네입니다. 국내에 몇 마리 없네. 와, 근데 이렇게 주는 것도 주는 건데 환수 전쟁일 것 같은. 그렇죠. 환수랑 이제 여과기 정도가 눈물 나죠. 지금 앞에 보이는 얘가 토카나 미키를 하고. 네네. 폴립터루스 중에 제일 큰 종이에요. 아, 진짜요? 네. 마리당 혹시 몇 마리, 얼마 정도 하나요? 이렇게 두 마리가 지금 투르카나 비키는 건데. 네네. 한 쌍에 1,600만 정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와, 야, 밥 주는 것도 사실 이게 유지비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제일 무서운 게 물고기 밥값이에요. 진짜 많이 먹잖아요. 저 한 달에 우와. 얘네가 한 20kg 정도 먹거든요, 미꾸라지를. 아, 진짜요? 네, 되게 많이 먹어요. 찍기가 좋은데. 아, 여기는 송사리 종류거든요. 개량종 송사리를 네네네. 제 재작년쯤에 일본에서 종자를 조금 가져와서 그걸 제가 브리딩을 하고 있는 건데 얘들이 지금 국내에서 한 4세대 정도 번식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키워도 되는 건가요, 얘네들? 네, 메다카 송사리는 원래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키워요. 이렇게 이 이끼 같은 게 식물 플랑크톤인데 고기들이 이거를 먹으면 좀 색깔이 좀 많이 좋아져요. 메다카들이 이런 식으로 물색 자체가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지성님 새우빵 번식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지성님께서 직접 번식을 해서 이제 국내 유통도 하고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해외 수출까지 하고. 와, 진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본받을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성님께서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유튜브 네.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네. 지금 유튜브를 조그맣게 깜순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유튜브는 제가 주로 이제 물고기들 근황 같은 걸 올리고 있고 자료글 같은 거는 제가 주로 블로그에 폴립테루스 랩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글로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니까 많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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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그렇죠. 생물은 많다. 아, 생물은 많다. 세생. 아, 세생 해주시면 돼요. 세생. 세생.